웃긴다. 자, 오늘은 뭐 하려고 오셨나요? 광고! 위닉스에서 저번에 그 광고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예쁘다. 가습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닉스. 아, 이거 시작 전에 이 얘기를 하고 가야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겠다. 그때 좀 바람이 들어줘. 그때 10대를 이벤트로 무료로 증정했습니다. 이벤트로. 이번에도 위닉스에서 10대를 무료로 증정해드립니다. 나도? 그 응원을 하세요. 댓글로. 그 누가 추천하는데요? 저요. 아무튼 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위닉스 좋죠. 쓰는 거 있어? 저희 회사. 네 회사가 위닉스야? 아니. 아, 회사에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아리도 위닉스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아닉스! 일로와! 아닉스! 아닉스야, 아닉스. 아, 아리 이거 진짜 옛날에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그렇게 바보납니다. 자, 일단 언박싱부터 해야죠. 이렇게 열면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자, 설명서 읽어보고. 아주 깔끔하게 한 장에. 이게 가습기입니다. 일단 벗겨보기 전에 인상은 어때? 크기가 괜찮다? 요즘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가습기가 그래서 저는 너무 큰 건 사기 싫고 너무 작은 거는 싫고. 덕내기 평판해 주시고요. 터보! 와, 근데 터보! 저는 참고로 지금 처음 나는 처음 보는 건데 일단 내가 보기엔 좀 고급진 느낌. 좀, 가습기 미안하다. 여기가 앞이다. 자, 근데 있어. 야, 이거 봐. 진짜 멋있다. 일단 멋있다. 아이씨. 가만.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물의 양이 보이나 보네. 리터. 아, 물의 양이 그러면 얼마나 뜨는지 볼 수 있네. 그렇지. 내가 얼마나 넣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아, 이렇게 물은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되는구나. 일단 전반적으로 엄청 가벼워요. 좀 이렇게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는데. 이게 큰 거에 비해.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거. 야, 이거 좋네. 일단 그럼 틀어놓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 받아봐. 이걸 받아. 가위바위. 안 내면. 야. 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야. 안 내면. 이거 하고. 아이씨. 어? 야. 이거 씨. 야, 갖다 올게요. 후딱 받아와. 예. 아, 무거운데. 오! 이거 다 채워가야 돼? 너무 세잖아. 이 자세를 잘못 잡았어, 근데. 아이씨. 초음파 진동자.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오더라고. 자, 이렇게. 이거 저기까지 안 닿거든? 멀티탭을 가서 가져와. 아, 그래, 병원 가야 돼.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 가서 저기 거실에 있는 거. 긴 거 가져와. 다 꼽혀 있는데? 다 빼야지. 그게 멀티탭이지.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 그리고 온습, 조명? 아, 일단 전원을 눌러야 되나? 아, 뭐 조명, 타이머, 습도. 타이머. 습도도 조절이 되네. 니랑아, 눈치는 챙기자. 일단 전원 한번 눌러볼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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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좋아. 하나씩 해보자. 자 일단 온수.. 아! 내가 가장 놀랐던 기능 중에 하나는 사실 겨울에 이거 많이 틀잖아. 근데 겨울에 이거 틀어놓으면 이거 어때? 좋지. 자, 따뜻한 그거 얘기할 거거든. 아. Don't even worry about it. 겨울에 이거 틀면 어때? 좀 찹찹한 바람 나오니까. 표준어로. 아, 찹찹은. 겨울에 이걸 틀어놓으면 이거 어때? 이것들이 공기 이 연기가. 약간 차가운 바람이 나. 그렇지. 그리고 이 실제로 막 좀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 고양이들도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차가운 깜짝 놀란단 말이야. 근데 이 위닉스 이 가습기에는 온습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온습 이걸 누르면 웜의 글자가 딱 들어와. 열이 막 하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네요. 기다려보자. 이거 손 대봐봐.
어 근데 야 지금 확실히 좀 그거 있다. 따뜻한 뜨거운 공기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치. 차가운 그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어... 그냥 이렇게 미풍의 느낌? 확실히 이게 차가운 공기 계속 맞으면 안 좋긴 하고 신기해 가습기가 또 씻기가 귀찮잖아요. 맞아 그리고 물 계속 넣어야 되고 근데 얘는 용량이 커가지고 계속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되게 좋은 말을 했었는데 너무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아서 이게 물을 쌓아놓으면 며칠은 갈 것 같은데? 120시간이 간대요? 네 120시간을 간다고요? 네 그걸 본인이 얘기했어야죠. 24시간 하면 10일 해도 10일 하면 200시간이구나. 5일을 간다는 건데 5일? 근데 이제 또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으니까 니랑 거의 샤워하고 있네 너. 이거 야 내가 아까 가운데 조명 갔다 그랬는데 조명이잖아. 무드등도 되네. 이제 불 켜면 이렇게 타이머도 있고 타이머는 뭐 사실 가습기의 기본이죠.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나 이것도 되게 야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 아 습도가 40%면 많이 안 나오네. 감지를 하네. 이 주위가 지금 넘쳐나고 있거든. 우리가 지금 한참 틀어놔가지고 지금 60%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습도를 코는 코가 무슨 뜻이냐? 아 코는 연속이랍니다. 습도를 40에서 45, 50, 55, 60 그리고 코 예 연속 할 수 있다. 가습량도 조절할 수 있네요. 가습량 자체도 그리고 이거 UV도 되는 거고 이거 뭐 살균은 조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깜빡했는데 웜이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어쨌든 물이 50도까지 가열돼서 나오니까 좀 이제 살균도 되는 물이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좋다. 나 일단 기본적으로 난 디자인 좀 사실 보는 편이거든. 가전제품 볼 때 근데 약간 이 고급진 이 느낌이 진짜 고급지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잖아. 뭐야? 씻는 게 엄청 편하다. 씻는 거 진짜 편하지. 아니 기본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아 야 이거 있었네. 너 이걸로 들었어 아까? 바보야. 아니? 그래 이게 있었네. 이렇게 딱 바로 들면 되는 건데 이것만 그냥 열어서 이야 오 윙가디움 레비오사 와우. 여기 안에만 깨끗하게 씻으면 거의 큰 방도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습량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조절도 된다니까 본인이 너무 또 습하다 싶으면 그치. 습도 조절을 하고 아 너무 좋네 마음에 들어. 아이고 근데 진짜 좋다. 어쨌든 나는 대부분 내가 실제로 좀 써보고 내가 쓸만한 것들을 항상 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본인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뭐가요? 가습기가. 가습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명철쌤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 수의사님? 네 수의사님한테 혹시 고양이한테 가습기가 좋나? 아 필요하다고. 왜냐면은 네. 우리가 대부분 보일러를 겨울에 틀잖아? 그러면 집안이 전체가 약간 그 건조해지잖아. 아 너무 건조해. 그러면 고양이도 그 건조함이 영향을 받아서 감기에 진짜 많이 걸린대. 그래서 실제로 습도를 40에서 60%로 맞춰주면 고양이한테 실제로 좋대. 그래서 겨울에 진짜 필요하대. 반려동물 하는 사람한테도 방에 딱 놔두고 애들 다 나랑 침대에서 같이 자니까 같이 틀어놓으면 아이들도 건강. 근데 진짜 광고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쁘고 일단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았어. 딱 네 가지의 장점 그냥 깔끔하게. 아 진짜요? 아 막 정리해주세요. 정리 1번 다시 하세요. 네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번 이쁘다. 난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제일 중요한 요즘 같아. 오디오 물리지 마라. 아 예. 요 기능은 무조건 베이스고 그 다음은 진짜 디자인인 것 같아. 맞아요.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 다섯 개. 나는 네 개 반. 왜? 다음은 더 잘할 수 있죠 미닉스. 그 다음에 식이 편하다. 아 중요하죠. 왜냐하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치. 예, 우리는 다 자취하거나 혹은 어쨌든 주부들 누구든 씻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 너무 귀찮아요. 귀찮은 일인데. 씻기가 편하다. 저기 선생님 거의 뭐. 그 다음에 용량이 크다. 아 용량 크다. 용량 크다는 왜 중요하죠? 물 계속 부어줘야 되니까. 작은 것들은 물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그게 너무 귀찮아서 나는 가습기를 안 쓰는데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은 며칠씩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 따뜻한 바람. 이게 네 번째인가요? 네. 아, 네 번째라고 하고 하셔야죠. 아, 네 번째? 왜냐면 고양이들이 내가 보기엔 얘도 지금 웜 키니까 일로 온 것 같은데 찬 바람 나오면 싫어해요, 고양이들은. 아, 근데 실제로 그렇죠. 약간 찬 걸 딱 느끼자마자 웬만해서 몸을 갖다 대지 않으니까 너무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미닉스 광고 여기까지였어요. 유익했습니다. 이벤트 설명해 주시죠. 이분이 뽑을 거래요. 어떤 걸 하면 뽑을까요? 어떤 걸 하는데요? 말해봐요. 댓글!
댓글에 뭘 하면 돼? 댓글에 가습기가 필요한 사연으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너무 많아져. 삼행시 저번에. 나 그 생각 했는데. 저번에 삼행시 했어요. 아, 그래요? 대단한 발명. 그러면은 가습기 말고 위닉스. 아예 다른 단어로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어때? 건조함. 아, 진짜 싫네요. 아, 그래요? 겨울비. 겨울비? 이제 겨울이 오고 며칠 전에 비 왔잖아요. 좋습니다. 뛰어나네. 자, 이벤트는 이렇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다가 위닉스로 삼행시를 남겨주시면 삼행시를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위닉스 가습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아마 랜덤일 것 같아요.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닉. 닉네임이 그거예요. 오. 스. 스바. 이거 돼요? 네. 오늘 돈 받고 하는 광고. 아, 이게 좋은 거야, 얘도. 맞아, 맞아. 확실히 이랑 지금 약간 회복 중이거든요, 여전히. 아, 그치. 병실을 꾸고 있잖아. 되게 홀리해 보인다, 지금. 병실을 꾸고 있는 가습기.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